서구의 중국 동포 쉼터 8명이 감염이 됐어요. 그리고 이제 또 인천 학원에서 이거는 뭐 지난달에 이미 5명이 감염이 된 사례. 그리고 지난 3일에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에 잠깐 들렀던 60대가 감염 확진이 된 사례가 있는데 모두 다 문제가 뭐냐면 마스크를 쓰고 방역 지침을 지켰는데도 확진이 됐다. 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? 근데 사실은 제가 중국 쉼터에 몇 년 전에 촬영을 가봤는데 네. 뭐 쉼터긴 하지만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또 식당 같은 경우도 마스크는 썼는데 밥 먹을 땐 내리고 그러면 네. 이 얘기는 마스크를 써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? 당연하죠. 제가 말씀드릴게요. KF94, 94% 막는다. 아, 6%. KF80, 네. 20%는 못 막는다. 첫 마스크, 마스크는 썼지만 뚫릴 가능성이 더 있다. 이게 통상 되는 50에서 60% 막는다. 물론 이게 막는다는 게 KF는 0.4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작은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다는 거니까 비말 정도는 많이 차단이 돼요. 첫 마스크도 비말 많이 차단이 되는데 그래도 틈새가 있어서 들어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항상 위험한데 마스크를 쓰고 정말 100% 안전하려면 2m 이상 거리를 두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마스크를 썼지만 2m 이내에 확진자와 스쳐 지나갔든 같이 식사를 했든 뭐 기침을 했든 말이 섞였든 하면 감염의 위험은 낮은 확률이라도 남아있다.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. 말씀을 들으니까 아침부터 기운이 쭉 빠지네요. 네.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죄송해요. 마스크를 썼는데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도 절반만 입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 마스크도 기왕 착용하려면 똑바로 꼼꼼히 착용해야 되겠구나.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. 네.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이런 그 마스크 착용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자리를 잡았고요. 또 한 가지 손도 진짜 열심히 씻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라 감염률이 더 높기 때문에 마스크 한 번 더 확인하는 거, 손 씻는 거 한 번 더 확인하는 거. 아마 올여름에는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여기 중요한 게 손을 통한 감염이 가장 많은 건데 네, 네. 손을 열심히 씻는다고 하면 제가 하루에 10번 손 씻잖아요. 네. 하루에 100번 이렇게 만지면 10번 씻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금방도 코랑 귀 3번 만지면 네, 이렇게 그러니까, 가면 안 되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손을 열심히 씻으시고 손으로 다른 물건을 공용 물건 만지지 마시고 네. 손으로 얼굴 많이 접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진짜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확진자가 네.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. 네. 많이 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한 뭐 10건 정도의 소규모지만 집단 감염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. 처음에 보시면 이태원 클럽으로 시작됐죠. 이게 건너 쿠팡 물류센터까지 갔죠. 이게 심지어는 또 다단계 방판 업체로 들어갔죠. 쉼터로 갔죠. 또 노인 보호 시설로 갔죠. 탁구장 갔죠. 학원 갔죠. 그래서 이게 지금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제일 핵심이 뭐냐면 그 방역 당국이 원하는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5% 이내면 통제되고 있다고 보는데 5% 이내였던 적도 있어요. 한 지난달에는. 그런데 이게 수도권 확진이 늘어나면서 8.9%, 거의 9%, 조금 더 여기서 감염병으로 못 찾으면 10%까지 늘어나면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로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이걸 이제 깜깜이 환자라고 맞아요. 그래서 깜깜이 환자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확진자 10명 중 한 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요. 자기도 모르게 조용한 전파에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19로 세균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이렇게 N 전파를 보니까요.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거나 좀 뭔가가 좀 이렇게 취약계층에 많이 걸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.